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타리스트 안지은님을 모시고 네, 오리진 임팩트 회사에서 이제 리바이벌 트램, 네, 리바이벌 드라이브, 또 슬라이드 릭 실제로 지금 다 사용하시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리바이벌 컴팩트도 쓰시고 계시죠. 네, 컴팩트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오리진 임팩트의 그 컴프레서. 모든 종류를 다 디럭스랑 다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거랑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네. 뭐 슬라이드 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런 뭐 디럭스나 뭐 베이스 버전이나 그런 거랑 네. 뭐가 다른지 또 네. 리바이벌 트램은 또 드라이브랑 트레몰로가 들어있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것들이 좀 다르고 또 이번에 신제품 또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에서 또 한로드 팬더의 한로드 앰프 복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름은 멋있게 지었습니다. 네, 이름은 멋있게 네.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네, 일단은 뭐 노브라든지, 뭐. 네, 일단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네네. 느꼈던 부분들, 우리가 리뷰를 보거나 뭐 매뉴얼을 보거나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제가 이 실제 사용 환경에 맞게 네네. 좀 손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네네.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리바이벌 트램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올해 신제품으로 나온 거죠. 리바이벌 트램.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일단 여기 드라이브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몰로 채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채널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빼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게인을 아 지금 녹음하는 환경이 지금 실제 앰프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캠퍼를 쓰고 계시죠? 네. 네네. 네, 캠퍼에서 지금? 캠퍼에서 뭐 리버브나 뭐가 또 들어가 있나요? 캠퍼에서는 지금 공간계만 쓸 거고요. 네네네. 아웃풋으로 나머지 개인 관련된 것들은 다 오리진 이펙트 제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앰프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캠퍼로 나가기만 하는 거지 사실상 다 오리진 이펙트 사운드인 거죠? 네네. 네. 제 실제로 녹음 환경이랑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게인을 줄이면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데요. 드라이브 노브를 줄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여기에서 올려주면 얼만큼의 입력값을 줄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트레몰로가 굉장히 저는 질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볼륨을
리듬을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트레몰로랑 드라이브가 이제 같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 연주를 할 때 어떤 뭐? 아 음악에 이제 실제로 묻혔을 때. 네, 뭐 발라드라든지. 뭐. 발라드도 그렇고 약간의 뭐 그런 하드락 경향이 있든지 모던락이나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살짝 걸려 있는 드라이브가 이게 되게 잘 묻어나거든요. 서로 융화가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일부러도 앞을 살짝 일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트레몰로는 트레몰로대로 살아나고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융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톰메이킹 하기가 좀 더 편한 거죠? 네, 너무 수월하게 돼 있어요. 톰메이킹 하기가.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템포로 원엑스 지금 뭐 이렇게 속도별로 설정을 해서 들려주신 거죠? 네. 아, 그 뭐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나 봐요. 여기에 1X, 2X, 3X가 있는데요. 네네. 1X와 뭐 속도 차이겠죠. 지금 아, 상태로. 속도 조절하는 스위치군요. 네네. 같은 템포 안에서 두 배로 할 건지, 세 네. 배로 할 건지 아. 이거에 대한 거고 이게 아날로그 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브를 조정하면 혹시 템포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저도 아날로그 트레몰로 쓰다 보면 항상 템포에 좀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스위치 노브가 있습니다. 페달을 여기. 연결할 수가 스위치가 있는 거죠? 네. 탭템포 페달이죠? 네, 탭템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냥 스위치 페달을 연결하시면 그게 이제 탭템포가 돼서 이거를 1X로 제가 밟는 만큼의 속도대로 할지 밟으면 그게 두 배로 이렇게 먹는 그 다음에 세 배로 또 먹고 또 네. 매뉴얼적으로 좀 그냥 또 네. 페달 연결해서 네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라이브 환경이나 이런 데서 탭템포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뭐 트레몰로 쓸 때 탭템포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제가 쓰는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리바이벌 드라이브보다도 좀 더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드라이브는 톤 노브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위에 리바이벌 드라이브처럼 여기 프리앰프 모드, EQ1, EQ2가 있는데 그거는 이 상황에 맞춰서 음색을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어떤 뭐 앰프 1이랑 2랑 어떤 이제 팬더랑 마샬이랑 모델링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리바이벌 드라이브랑 또 드라이브 질감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만지는 게 톤 노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리바이벌 드라이브는 좀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에 제 변화에 대처하기 너무 좋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직관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클래스 A 앰프 하나 그냥 쓰는 기분 아. 톤 노브 하나 있고 그냥 그런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트레몰로 쓰면서 이제 드라이브 질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 드라이브만 혼자만 써도 약간 크런치한 사운드에서는 저는 아주 이게 드라이브만 역할을... 따로 되나요? 예, 드라이브만 따로 됩니다. 그럼 이펙터가 두 개네요? 안에 두 개 있는 거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온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온오프가 있고 이게 지금 불이 깜빡이면 트레몰로가 돼 있는 거고 이게 빨간색이 되면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만 끌 수 껐다가 있고. 트레몰로를 켜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하면 트레몰로 바뀝니다. 아 불이 안 들어도 미리 네. 트레몰로를 눌러놓고 네.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얘가 트레몰로 쓰고 있었는데 껐다가 드라이브를 쓰고 싶다 그러면 미리 눌러놓고 키시면 아, 드라이브로. 굉장한 꿀팁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사운드만 한번 네. 네. 들려줘 보시죠.